대통령은 당선이 확실하고 되었는데 유권자들에게 돈이나 물건을 주면서 이 시간 혼자 공부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부분도 있잖아. 선생님 1대1로 하는 거 그러니까 저 혼자만 하니까 진도가 되게 빨리 나가고 빨리 나가는 쉬는 시간이 많으니까 좋아요. 1대1이잖아. 안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아. 가끔씩 제가 못 때리고 있다가 선생님 말씀 못 들으면 다시 물어보는 거. 아, 그러겠구나. 저는 보니까 뭔가 잘 모르고 그럴 수도 있는데 친구들이 어디 있는지 잘 알려줬어. 계약하자마자 여기로 전학 왔어요. 작년에 어디 학교에 있었어? 나 무지개 초등학교에 진주에서 왔어. 힘들지 않았어? 네, 힘들었죠. 그 얘한테 안녕했는데 왜 얘가 왜 말 씻고? 해머리 캠퍼에 쭉 네! 뭐 주시라고 왔어요? 물건을 가방에 넣어야 한다. 그러면 뽑으라. 디저트를 먹어야 돼, 사는데. 알겠다시피 교실에 여유가 많아서 공부하다가 심심하면 우리 친구들 가서 놀고 들어눕고 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는 거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. 나 계단이 싫어. 그래, 너 계단이 되었다. 네, 계단해라. 나도 계단. 네, 계단이 동생이었고 계단일 뿐이네요. 와, 맛있겠다. 와, 맛있다. 오늘 밥 어때? 맛있어. 안녕. 안녕하세요. 우리. 이쪽 밥 꿀. 제가 뭐가 문제인가 지금 약간 고민이라는 걸 좀 해봐야겠어요. 다리 더 아니 더 올라옵니다. 이거야 이거 이거 이렇게. 자 다시. 그렇지 아니 한 번 더 그러면 내가 아무래도 몸이 많이 긴장이 돼 있을 거니까 처음 하세요. 골프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? 3년 정도. 3년 정도 됐어? 근데 해보니까 어때? 재밌어요. 아, 저 이 학교 올해 처음 오기면 와서 저 한번 보려고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왔어요. 규모가 크면 앉아서 배우는 거 보통 많은 수를 수용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악기 다루는 거나 이런 것들 학원 특별히 가지 않아도 그런 것들은 장점인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지만 부모 역할도 하고 그렇습니다. 있는 것도 있고 어떤가요? 지금 선생님들하고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게 즐거운 학교, 오고 싶은 학교, 학교 오면 만족하고 행복한 학교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다 함께 이렇게 노력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이곳 아이들은 학교 가는 게 즐겁다고 말합니다. 학생 수가 적으니 학교를 없애야 한다는 논리보다 어떻게 학교를 살릴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합니다. 학교가 없어지면 마을 공동체까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. 이 기자가 간다 현장 인터뷰 이계혁입니다.